제 옆에는 김종대 의원 나와 계십니다. 김종대 K-1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일요일에 바쁘셨죠? 아, 글쎄 말입니다. 전화 많이 오대요. 글쎄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뭐 박진 장관이 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네. 강제 자기네들 용어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다. 네. 해법인가요? 해법이라고 하면 큰일 날 얘기죠. 이게 네. 저도 오늘 그 신문을 보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좀 눈에 띄네요. 아, 그래요? 예, 그 대통령 참모들도 네. 극구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신중해야 된다. 나중에 이거 반드시 탈난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였다. 이렇게 한국일보 기사가 나오고 신념에 찬 대통령이구나. 또 조선일보가 심층 취재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 역시도 이건 윤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스스로 다 뒤집었어요. 난 그것도 참 웃겨. 그런데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 작년 7월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일본에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하거든요. 네. 여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뭐라 그랬나요? 한국 정부가 민간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성의 좀 보여라.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푸는데 일본이 약간만 도와주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기업이 좀 참여해달라. 참여해달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문의상식 해법을 예.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작년 7월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 정부 반응이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저기 뭐 일본 기업이나 뭐나 이런 거 하면 네. 시간 끌어봤자 그래서 저기 해법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그러면 나중에 일본 정부나 기업이 성의를 보일 거야. 지금 윤 대통령 말은 요거거든. 우리가 다 알아서 줄게. 그런데 일본 기업이 성의를 보일까? 안 보이죠. 이거예요. 미쓰비시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박진 장관이 그렇게 일본 가서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면서 네.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다 겪어가면서 부탁했던 게 최종적으로 파산 상태로 간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그 오늘 발표하게 될 네. 정부 발표안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이젠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이라고 그건 뭐 어려운 말이지만은 한국의 포스코가 출자해서 그냥 그 저기 저 다 퉁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 미쓰비시가 우리가 줄게 해도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아. 한국 정부가 다 했다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일 관계 문제 최선의 해결책은 이럴 때는 미해결이 해결이다. 차라리 놔둬야 돼. 그렇죠. 차라리 놔둔 거예요. 차라리 놔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일본 기업이 전혀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상한 게 그 일본의 이제 게이단련 우리로 얘기하면 정경련 하고 우리 정경련하고 해가지고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든다는 또 뭔가 좀 예상 밖에 해괴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청년 유학생들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쪽으로 퉁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별하별 잔머리를 다 굴려요. 이게. 네. 그거 갖고 한국 유학생들 돈 주겠다고? 진짜. 그 돈 막 공부하라고 일본 가서? 아니 뭐 그거 아니라도 장학금 제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낙하손해상 수상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낙하손해 평화재단이라고 MPI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 한때 80년대 그 보수 우익의 대명사.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보통 국가화를 부르짖은 원조 중의 원조. 네. 낙하손해 총리거든요. 그때 미국 대통령 레이건, 한국 대통령 전두환이었어요. 네. 요 삼각 보수 정치인이 한미일 삼각의 그 어떤 보수의 토대로 네. 오는데. 그 낙하손해의 정신에 가장 부합한다고. 2010년인가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도 부친도 문무성 뭘 받았다는 예. 거 사실인가요?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대선 때 나왔죠. 아. 예,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저기 천황폐하에 또 보수 우익에 아주 아주 뭐 찬사를 받았던 또 상까지 받았던 분들이고 그렇게 보니까 이번에 이
아이디어를 보니까 이건 김태효 안보실을 찾아내 건의를 하고 거기서 박진 외교장관을 제압해버리는 말하자면 용산과 외교부 간에 그 벌어진 암투에서 네. 김태효 안보실을 찾아내 완승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워낙 신념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네. 김태효 차장 네. 같은 경우는 안보실 내에서도 한일 관계는 거의 김태효 차장이 주도하고 독점하고 있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게 네. 작년 9월 그 뉴욕 참사 때부터입니다. 자, 여론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또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네. 피해자, 가해자 가만 계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네. 해주는 네. 건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상회담이 3월달 열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가장 왜곡된 그 공론의 지형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 이게 한미일 관계를 우리가 논할 때 상당히 그 여론의 지형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는 대목은 이겁니다. 네. 안보 위협은 부풀려지고 경제 위협은 축소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안보 위협은 미사일이 뭐가 날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안보 위협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북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는 목적을 북핵 위협이라고 보질 않아요. 어떤 걸로? 중국이라고 보죠. 그래서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안보 전략 문서에 네. 주된 위협은 중국이다 하고 첫 줄에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그 다음이 러시아고 그 다음이 북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지정학의 강자로 강대국 정치로 기환하는 이제는 어떤 그 저 과거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아시아 네. 지도국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도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안 맞아. 네. 이거는 뭐 저기 월드컵 본선으로 가야지 왜 동네 축구를 하냐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맞짱을 떠야 돼. 그게 한미일 협력. 특히 미일 안보조약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하자. 너도 나 따라와. 이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항상 북한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주장하지만. 네. 근데 그건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용광로처럼. 미국도 너무 좋고요. 네. 대표적으로 작년 9월에 한미일 연합 잠수함 훈련을 동해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북한 잠수함 때문에 했지만 일본 발표는 그때 러시아 잠수함이 홋카이도 일대 후쿠오카 일대에 와서 미사일 쏘고 가서 긴급히 잠수함 훈련을 예. 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잠수함 때문이라고 우겨요. 그런데 북한 잠수함은 독도까지 갈 잠수함이 없어요. 다 구닥다리 옛날 소형 잠수함인데 뭐 그 함정이 뭐 동해 깊은 바다까지 갑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잠수함이 수압에 찌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한 수작인데 우리는 북한 때문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마도 대위 변제 방식의 그 저 발표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기시다 총리가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네. 이번엔 일본 정부가 윤석열 구하기 작전에 나설 것 같습니다. 윤일병 구하기. 네. 아,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참. 윤일병도 아니네. 네. 윤 면제자 구하기. 네. 이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제 구출 작전에 나설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뭡니까? 기시다 총리의 담화입니다. 요게 이런 뭐 전범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다 빼고 뭐냐 하면은 옛날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한미 관계 미래로 가고 이제 한국의 식민지 지배는 총체적 유감 표명 정도 하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다행일 것 같은데 또 계속 나오는 그 뜨거운 뉴스는 네. 그냥 퉁쳐서 그냥 네. DJ 오부치 선언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그래요. 그것도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죄까지는 아니고 유감 정도 표명하는 선으로 하면은 왜 일본은 이래야 하냐면은 놔뒀다간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지금 일본 정부가 하나도 반응이 없는데 우리만 막 일방적으로 발표하니까 산케이 신문에서 네. 야 저러다 윤 대통령 괜찮겠냐? 한국 국민들이 저 그냥 놔두겠냐? 그래서 상케이가 윤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기시다 총리가 그 윤 면제자 구하기 네. 그 메시지는 내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이거 한국의 정치 상황이. 예.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 윤 대통령은 너무 이게 감동이야. 드디어 일본에서 날 인정해줘서. 드디어. 이러면서 이제 감격에 그 가득 차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 G7 정상회담이 이제 곧 도쿄에서 열리니까 그때까지 가서 사진만 찍으면 이제 드디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저기. 3월 달하고 5월 달에 또 가요? 아니, 그러니까 3월이 지금인데. 그리고 4월에 미국 국민 방문. 그것도 아직 그 확정이 안 됐어요. 김성환이가 네. 오늘 뭐. 지금 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요 대목에 미국, 일본 못가 사진 못 찍어 환장을 했다니까. 지금. 나라 주권은 말이지. 팽개쳐 놓고. 그러면 사이에 저기 그 왜 반도체법 저기 IRA 법 지금 계속 뒤통수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때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올해 안으로 이게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경제 위협은 축소시키고 안보 위협은 부풀리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저기 미국 우선주의 네. 이런 어떤 그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달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저 3월에 한미연합훈련에 센 대응을 해주면 이제 미사일이 뻥뻥 날아다니는 이게 이제 현실감이 있고 네. 실제로 피를 한 방울 뽑아가면서 나를 거의 뇌사 상태로 몰고 갈 경제 위기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공론이 왜곡되는 거죠. 대통령이 없는 국가예요? 뭐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라고 불러야 되나? 과거에 보수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훨씬 낫어. 가해 피해 관계는 천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왜 지소미아 그거 밀실 협상 들통나고 나서 여름에 독도 방문해가지고 갔거든요. 지소미아 번복했잖아요. 안 하겠다. 번복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건 뭐지 하는 게 이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정치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작년 12월 안전보장 문서를 개정할 때 일본 내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시민사회 야당은 지난 60년대, 70년대 안보투쟁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전공투라는 게 그때 안보투쟁으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06년, 7년에 아베가 해석개헌으로 평화헌법을 바꾼다 그럴 때 도쿄 시내에 6만 명의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평화헌법 그 사수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공격, 반격 능력이라고 이제 공격 미사일을 갖고 방위비를 두 배 늘리겠다는데 일본 내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니에요. 완전히 보수 우익이 거의 다 확실한 지배력을 네. 행사하는 게 되고 거기에 윤석열이 지금 호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본을 지금 뭐 협력적 파트너라고 3.1절 기념사에서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예. 이 맥락을 보면은 뭐 사실 공급망 협력이다 뭐 이거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손잡고 편승해봤자 큰 경제적으로 얻을 게 없어요. 안 봅니다. 핵심의 본질.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렇게 인도 태평양에 판을 짠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한미일이 행동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네. 북한 문제는 둘째 문제라니까. 근데 이런데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훅훅 넘어가는 건 뭐냐 하면은 맨날 요즘 신문 보십시오. 비원비 죽음의 백조 전략 폭격기가 지난 4일 날 왔다가 어제 또 왔습니다. 아 무슨 뭐 여기가 뭐 전략 폭격기 완행열차 뭐 대합설인지 맨날 온다 그러지. 이번에는 저 MQ 리퍼라는 그 이란의 그 사령관 암살하던 그 무인기가 드론이 왔습니다. 맨날 언론이 써져 끼면 조회수 팍팍 올라가거든요. 이걸로 뿅 가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확장 억제력, 전략 자산을 다 대줘. 와서 무력 시위 해주면 한국 정부는 그냥 그 자체로 감동하기 때문에 IRA 안 따져요. 반도체법 안 따져요. 그러니까 경제는 죽이고 안보는 살리는. 이 균형의 상실이 이렇게 이미지화. 한미일 군사동맹 확실히 해서 중국 네. 견제하는 데 일도 돌격대로 해라 뭐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륙훈련하죠. 또 야외 기동훈련하죠. 역대 사상 최대 3월 3일부터 13일부터 23일까지 열하루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만 군사 퍼레이드가 다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북한이 대응하겠지 이번에. 그래서 아주 그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건데 예. 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현실 감각을 주는 명확한 이미지들이잖아요. 네. 이게 아주 그 현실감이 있는 새로운 스펙타클, 이 장대한 군사 퍼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한국 정부가 너무 감동을 한다고 완전히 뿅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안보 제공과 경제적 일자리 약탈이 이게 이제 그 표리 관계를 이루면서 그 주변 정세가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중국 앞으로 대만 해협 앞으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척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해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을 구입하고 자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미사일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먹만 있으면 안 돼요. 눈과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휘 통제 능력. 그래서 올해 위성을 40기를 발사합니다. 일본에서요? 네. 그 정찰위성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와 이 중국 연안까지가 24시간 일본의 감시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시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좋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갖다 바치 이게 좋대 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지금 꼬라지를 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제일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은 예. 그 일본이 영국하고 군사 원활화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군사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협정. 그래요? 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영일동맹이 맺어진 거야. 그 당시 영일동맹이요. 그것도 바꿔본 거거든. 그 영일동맹이 동아시아에서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런 것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를 병합한 기반이 되는 그렇죠. 그 백그라운드 동맹이. 예를 일본이 먹어라, 인도는 우리가 먹는다 이거였다. 그때 이제 카세라 테프트 조약도 있지만은 네. 러시아의 남하를 차단해 달라는 영국의 부탁을 받은 일본이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를 저기 박살내고 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 병탄에 들어간 네.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그 네. 그랜드 디자인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일 병탄에 들어간 건데 지금 네. 보니까 그때하고 똑같아. 어떻게 해야 돼? 지정하기. 김종대 의원님 이거 똑같아 어떻게, 요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3.1 독립전 선언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예. 선언하노라. 예.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동맹이나 어떤 주변의 어떤 국가에 의존하고 종속될 때 그럴 때 오히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고 지금은 이 해양과 대륙 세력 간의 그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 그다음에 강해진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저기 우리의 지정학을 갖기 위한 네. 이런 결기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생존의 의지와 전략이거든요. 이런 면에서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달려갔거든요. 그게 이제 영일동맹에 한국이 편입되고는 영국. 그다음에 필리핀, 호주하고도 맺었어요. 원활화 협정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동맹의 호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 철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으, 아. 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난다는 문제를 넘네 이 문제.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게 우리는 경제 문제로 보는데 미국의 대통령직 속의 반도체 위원회는 국방부가 만든 거예요. 이걸 전략 물자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반도체는 전략물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민해방군이 현대화되는 데 그 쓰이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는 올해 그 첨단 반도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30조 투자한 게 매몰 비용이 될 상황이에요. 네. 수출은 물 건너가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안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십시오. 모든 경제 문제까지도 안보 논리로 재해석됨으로써 안보 위협이 부풀려질 때 이 경제가 어떻게 절단나는가에 대한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직사각형 면적구 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이런 논쟁을 하면 뭐 합니까? 아, 나라의 경제가 중요하냐, 안보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스투피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직사각형 면적은 평화에 기여하기고 이건 경제와 안보로 같이 구축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멀쩡한 경제를 미국의 안보 논리로에 종속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직사각형 면적 구할 때 가로만 보고 세로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직사각형 면적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왜곡과 균형의 파괴 이런 부분이 이제 초래할 어떤 암울한 미래가 우리한테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은 네.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제는 그것도 희망 사항이죠. 이제 거의 일본도 뭐 한 것처럼 3월 달에 한 것처럼 이거든. 아 전에도 그랬다 큰일 났는데. 네. 예, 어쨌든 할 가능성이 높죠. G7에도 뭐 가길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근데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윤석열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한테 좋은 게 아니라 윤석열 부부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글쎄 그거는 일단은 저기 그 지금 이렇게 어떤 동아시아 정세 급박성 예. 어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긴급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데 봐서 이게 새로운 생산 전략이다 할 때 과거와 같이 저는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이트 리스트 당시보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두렵거든. 속으로는 윤석열한테 화가 나지만 야 진짜 이거 핵미사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라도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 정서가 반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풀려진 안보 위협과 축소된 경제 위협에 대한 그 어떤 왜곡된 그 정서 시민 구조가 있을 네. 때 윤석열은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짜 위기는 한일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뭐예요? 연말입니다. 그때 이제 진짜 반도체 곡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봐요. 배터리, 바이오, 전기차 이제 어떻게 작살나는가 보라고. 대기업부터 저항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윤석열이 얘기한 공급망이냐. 어떻게 보면 기둥뿌리는 경제 쪽에서 온다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올 가능성이. 사실 전 정경련 홈페이지 들어가면 놀랄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중국이 하는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데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보고서 다 정경련이 있었어요. 경제하는 보수와 전쟁하는 보수의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하고 호모 밀리테리쿠스하고 유전자가 다르다고 같은 보수 내에서 여기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이제 외교에 대해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걸.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네. 두려워하면 민주주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다. 맞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은 독재자가 가장 통치하기 좋은 대상이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를 내시라. 그게 강한 시민의 지금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두려워할 때는 우리 이미 진 거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자존과 정체성, 그다음에 이익을 함부로 극단적 선택에 내맡기는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 그 저기 시민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권인 평화권과 생존권, 그다음에 자유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헌법적 권리를 자각하는 시민들을 윤석열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두려워하지 마시라. 불안해하지 네. 마시라. 네. 네. 그게 제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뭐, 서구 역사도 그렇고, 모든 역사도 그렇고, 정치가 엉망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 결국 주권자가 다 정리해왔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뜨악합니다. 뜨악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보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